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새싹보리는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바로 새싹보리에 함유된 가발한 성분이 다이어트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촉진시켜서 몸속 지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 가바 호르몬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싹보리의 가바 성분이 흑미의 150배. 양 더 많이 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최은하 씨 허리가 아까 23인치 이제 개미 허리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어쩜 그렇게 군살이 없을까 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새싹보리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지 재밌고 친절한 실험을 통해서 새싹보리의 지방 배출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방 배출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양파가루, 양파? 녹차가루, 네. 새싹보리 가루를 네.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기름과 물이 담긴 컵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가루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녹차가루도 기름을 많이 네. 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양파. 지금 양파가루입니다. 네. 녹차가루, 녹차, 네, 새싹보리 가루입니다. 뿌리까지 했기 때문에 갈색. 이제 지방을 네. 흡수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지방을 잡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흡착해서? 같이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와. 새싹보리는 지금 막 어머머. 떨어지는데 바로 그렇죠. 밑으로? 뚝뚝뚝. 진짜 덩어리째 떨어진다. 그렇죠. 새싹보리를 넣은 쪽은 야. 기름이 덩어리째로 네. 뚝뚝뚝뚝 진짜 닭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딱 잡고 내려가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기름에 새싹보리가 착 붙어가지고 이게 네. 논개네 논개. 논개. 그렇죠. 양파 이제야 떨어지네요. 양파. 네. 양파도 순간 있나보다. 어머나. 야, 싹 끌어내렸어. 이제 없어. 예, 됐습니다. 어머니, 끝. 게임 세. 새싹뿌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체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네. 새싹뿌리 추출물 400g을 하루에 두 번씩 16주 동안 섭취해 봤더니 중성지방은 10.4%, 네. 체중은 8.4%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새싹뿌리 뿌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새싹뿌리는 100g당 약 1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새싹뿌리의 단백질 함량은 우엉의 5배, 블루베리보다는 무려 22배 더 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새싹뿌리의 잎부터 뿌리까지 모두 한꺼번에 섭취하셔야 새싹보리의 풍부한 단백질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네. 다 먹어야 되는구나.